제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세 차례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이 자료 요출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저희 상임위 내에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출 거부를 했던 박상우 장관에 대한 그 고발을 위원회 측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안들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오늘 보니까 국토위에서 저희가 10년간 공사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거 이렇게 보내시고 저한테 지금 이거 양해를 구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의원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가지고 열람을 직접 해봤는데, 최근 5년간 검색을 해보니까 21g 27건, 원담이 13건, SOE 디자인 58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 10번부터는 저희가 다 확인한 건데, 그 위쪽으로는 관저 공사는 다 빠져 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놨고, 이 공인인증서만 받아가지고도 대충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을 왜 이렇게 다 빼가지고 보내시는 겁니까? 이게 21g과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공사건이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SOE 이 디자인 경우에는 하도급실적인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될 수 있어서 이거 가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니까 SOE 디자인 58건 확인하면서 특히 이 회사 관저 공사 두 건이 확인되는데 하도급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거부 사유로 법인 경영 들고 계시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정보공개법이에요. 정보공개법의 본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대장 통보 실적상 기재된 사안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지는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 이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 이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키스콘 구축 목적도 뭡니까? 저희가 건설산업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축 목적상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공사대장 통보 실적을 경영상 비밀 이유로 제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시간을 다 쓰게 만드세요? 자, 오늘 한번 나한테 한번 의원님들. 만들어봐요. 자, 의원님들. 이게 예. 자, 그래서 다시 요구 드립니다. 자, 저 오늘 저한테 마무리하세요. 내주신 누구세요? 의원님, 그냥 예. 지금 아니, 지금 저 질의. 자, 의원님. 자, 의원님. 아, 의원님. 자, 의원님. 이제 일단 질의. 저 발언 시간을 드렸고요.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고,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끝나신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끝난 다음에 해주셔야지, 말씀을.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 질의, 저 발언 끝나고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걸 발언을 얻고 하세요.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언을 얻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도 발언을 얻고 하시면 발언 시간 드릴게요. 벌써 끝나고 있습니다. 예, 발언 시간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한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발언 시간 드릴게요. 따라 해가지고. 그래서 요청을 다시 드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저한테 주신 최근 10년간 공사대장 통보 실적 이거 빼놓지 말고 다 적어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이거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야 종감 때 질의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 위원회 측에도
저희가 의결을 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거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장관에 대한 고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내용상 저희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 국감 중에도 반드시 이 장관에 대한 고발권에 대해서 위원회 측에서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